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색소폰 불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. 뭐 색소폰을 불기 어렵다. 뭐 여러 악기들이 많아요. 많은데 색소폰이 뭐 불기 어렵다. 사실 불기 어려운 것보다는 굉장히 배우기 쉬운 악기 중에 하나도 색소폰 악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운지가 굉장히 쉽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리 내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다. 굉장히 쉽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악기 자체가 또 멋있고 내가 금방 또 배우시더라고. 그래서 색소폰은 불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왜 색소폰을 불 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왜 아니에요. 색소폰 부는 거 되게 어려워요. 엄청나게 힘듭니다. 왜 무슨 소리예요? 되게 어려운데.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. 그래서 색소폰이 불기가 왜 어려운가? 왜 이게 되게 쉬운 악기인데 왜 불기가 어려운가에 대해서 제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뭐 여러 가지 뭐 엄청나게 많지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색소폰 소리 내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. 원리만 안다 그러면 너무나 쉽게 소리가 납니다. 원리. 그 원리가 뭐냐면 내가 정말 편안하게 입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소리를 내면 시원하게 소리가 팡팡 나는데 내가 굉장히 어디서 막 본 거는 있어가지고 막 어떻게 입에 막 힘을 주고 막 이렇게 소리를 내. 그렇게 내가지고 소리가 안 나. 그래가지고 불기가 어려워.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. 굉장히 쉽습니다. 부는 원리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누구나 남녀노소 아이든지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어르신들이시든지 간에 다 잘하실 수 있어요. 엄청나게 다 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색소폰은 불기가 어렵지 않다. 또 두 번째 왜 또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가? 내 마음대로 해서 그래. 뭐든지 원리가 있어요. 뭐든지 원리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요령이 있는데 그것만 내가 간단하게 알 수 있으면 됩니다. 근데 내가 기존에 계속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기존에 내 방식대로 했던 거죠. 근데 이 음악이라는 것은 내 방식대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. 근데 기본적인 기본 베이스, 기본 이론,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요. 근데 그것을 싹 무시한 채 나의 생각대로 하게 돼서 색소폰이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색소폰은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기 쉽다라는 말씀을 드려요. 세 번째로 색소폰이 왜 불기가 어려울까?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. 되게 소리 내기 어렵게 생겼어요, 얘가. 되게 복잡하게 막 생긴 것 같고, 되게 이게 봤을 때는, 씨, 좀 멋있는데? 이렇게 생각해가지고, 이렇게 딱 보는데,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, 막 되게 막 그래 보여요. 그래서 불기가 어렵다. 보기에, 근데 선입견이에요. 색소폰이 굉장히 불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색소폰 불기가 어려운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.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것들을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사례들이 요 세 가지가 아닐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색소폰은 불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쉽다.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